기자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죠. 박근혜 정부 비판하고 싶다 또는 칭찬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 비판하고 싶다 또는 칭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잘한 것 중에서 한 두세 개 꼽으면 되죠. 그 많은 못한 것 중에서 두세 개 꼽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기사 쓰는 것은 뭐 너무 쉽죠. 자, 그런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냥 선택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없을까? 라는 게 저의 문제의식이었던 거고요. 그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은 예산밖에 없습니다. 자, 예산을 통해서 한번 두 개의 정보를 분석을 비교를 해봤어요. 13년, 17년, 21년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 제가 21년도에 한 작업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 있어서 4년 동안 했던 박근혜 정부의 역할과 그 당시 4년 동안 했던 문재인 정부를 한번 비교를 정량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라는 게 제가 했던 작업인 거고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로 그려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총지출, 전체 총지출이 똑같다라고 해서 이 표준화를 시켰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드러나죠.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이 예산을 증가시킨 분야입니다. 딱 두드러지는 데가 있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입니다. 아, 저는 문재인 정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면 문재인 정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의 국가에 한정된 자원을 몰빵한 정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물론 그렇게 된 이유는 외부적인 이유도 있고 내부적인 이유도 있죠. 내부적인 이유는 정치 철학인 거고 외부적인 이유는 경제 환경인 거겠죠. 근데 외부적인 이유도 사실 크긴 커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조선업이 막 망한다 막 그래가지고 막 조선 쪽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돈 쏟아부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선이 조금 살아난다라고 하니까 일본이 갑자기 소부장 반도체 안 판다 그래가지고 막 저기 소부장 위기 그래서 저기 소재 부품 장비 거기에다가 돈 무제하게 쏟아부었고 반도체도 살아난다 하니까 뭐가 터졌어요?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코로나니까 막 소상공인이 막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서 분명히 좀 외부적인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것을 이 어마어마한 차이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왜 없는지를 한번 보면은 또 파란색이 압도적인 데가 어디예요? 환경. 아,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환경 쪽에 돈을 많이 썼는데 물론 외부적인 이유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뭐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기억나세요? 미세먼지. 그때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이슈였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왜 환경이 이렇게 많이 늘었나 보면은 결국 전기차 수요차예요. 전기차 수요차를 빼면은 똑같아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똑같은데 전기차 수요차에다가 몰빵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알잖아요. 전기차 수요차 예산이라는 것은 환경 예산이기도 하지만 산업 예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정부의 철학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빨간색이 두드러진 데를 한번 볼까요? 문화관광. 물론 이건 외부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어서 요게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외부적인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실제로 그 박근혜 정부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기억나세요? 창조경제. 진짜 오랜만이다. 창조경제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많이 했던 말이 문화융성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그 문화융성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문화 쪽에 철학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공공질서 안전. 이거는 경찰 예산을 박근혜 정부가 엄청나게 많이 늘렸었고요. 요거 SOC 한번 볼까요? SOC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초이노믹스. 와, 진짜 오래된 말. 초이노믹스가 경제정책의 브랜드 네이밍이었고 초이노믹스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었어요. 초이노믹스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이라고 포장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숫자가 진실이지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이 초이노믹스는 경기 부양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SOC 투자는 많이 안 했고 이런 거를 했다. 이 사회복지는 거의 비슷해요. 사회복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데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이거를 보면은 박근혜 정부의 이미지와 실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이미지와 실제 문재인 정부는 많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투표를 한다면은 이미지를 보고 투표를 하지 않고 실제 요 정량적인 걸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예.